교단 내홍을 겪으면서 부총회장 선거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예장 백석총회가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늘 2차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수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앞으로 7년간 부총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지명하기로 한 예장 백석총회가 부총회장 지명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부총회장 후보를 선정할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씩 추천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한 부총회장 후보는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 박수로 추대됩니다. 해당 조항은 특례법으로 최대 7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총회가 안정이 되면은 이 특례법은 바로 내년이라도 없앨 거예요. 없애고 정상법으로 돌아가고 특례법을 쓰는 것도 이게 누가 뭐 단독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하게 후보 추천위원회를 선정해서 또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막기 위해 교단 내 화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단 재판의 상소 기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 고발할 경우 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금권 선거와 사회법 소송은 한국 교계의 심각한 현상이라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단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법보다도 우리 헌법이 더 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내가 정리해야겠다. 돈을 써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 총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두 개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유만성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 이탈자들을 반영해 교단 산하 교회 수를 기존의 6,718개에서 200여 개 감소한 6,490개로 조정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